이렇게 하고 여기 깔아놓고 깔아놓고 연매 쳐 죽이고 바로 그냥 길 넣어서 원킬 내버리면은 끝. 이렇게. 와. 자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임시 빌드입니다. 자 처음에 뼈 파편 1만 찍으십시오. 1만 강화된 뼈 파편, 신병의 뼈 파편. 근데 이게 뼈 파편이 적중하면 20%로 취약하게 맞는데 이 취약은 적이 받는 데미지가 20%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취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면 뼈창, 뼈창도 처음에 1만 찍습니다. 나중에 다 찍는 거예요. 강화된 뼈창, 뼈창이 파괴될 때 3개의 파편으로 분리가 된대. 그리고 불가사의 뼈창 지금 보이죠? 뼈창이 원래 3개로 돌아오잖아요. 치명타로 적중하면 추가 뼈 조각이 2개가 더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생의 에너지 처음에 1만 찍습니다. 불안전한 균형, 요거는 본인이 정수 소모가 너무 빡세면 안 찍으셔도 돼요. 나중에 찍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뼈 과목 하나만 찍습니다. 강화된 뼈 과목 하나 찍고요. 섬뜩한 뼈 과목, 뼈 과목 안에 적은 취약해진다고 되어 있죠. 취약을 유도를 하는 거야. 여기 내려오시면은 죽음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찍어요. 그리고 피해 증폭, 저주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저주는 요런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스킬을 보면 저주 타락 써져 있지. 가시 박힌 철관을 찍으시고요. 강화된 가시 박힌 철관에 흉측한 가시 박힌 철관을 찍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것도 좀 중요해요. 시체 촉수예요. 시체에다 쓰면 시체가 일정 시간 뒤에 푹 나오면서 주변적을 다 끌어들여요. 강화된 시체 촉수를 찍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감속된 후 끌어당기듯이. 감속이다. 감속. 기억,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취약이랑 감속이야. 그리고 옆에 뭐가 돼 있어요? 역병 걸린 시체 촉수. 뭐라고 써져 있어? 여기도 또 취약도 걸어준대. 그리고 밑에 보면은 톱니 있습니다. 뼈 기술 시전할 때 보유한 정수당 극대화 확률, 치명타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 골절 찍었고요. 적출 찍었습니다. 나중에 레벨이 되고 여유가 되면 급속고라까지 찍어주시면 좋아요. 이거 찍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고무적인 지도사 찍습니다. 건강 사태를 4초 이상 유지하면, 근데 건강이 뭐야? 밑에 써져 있네. 캐릭터의 생명력이 80% 넘는 상황을 건강 상태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는 공속이 부족해. 이 마나를 획득을 하는 게 평타질이기 때문에 공속이 중요하거든요. 뼈폭풍입니다. 궁이고 쿨타임이 좀 길어요. 밑에 극상의 뼈폭풍. 뼈폭풍 켜져 있을 때 데미지가 줄어든대. 우리의 데미지가, 받는 데미지가. 그리고 최고의 뼈폭풍 극대화 확률, 치명타 확률이 20%가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홀로서기, 내가 받는 데미지가 18% 감소한대요. 죽음의 상징, 해골전사와 해골마법학자를 모두 희생시키면 희생효과가 60% 증가합니다. 죽음의 상징의 희생이라는 건 뭐냐? 여기 망자에서 보시면 저는 여기 다 희생이라고 돼 있죠. 안 뽑는 거예요. 안 뽑는 대신에 척후병 같은 경우에는 뭐 치명타 확률이 5%가 올라가고 데미지를 조금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해골전사, 척후병의 희생, 마법학자는 취약 상태인 적에게 주는 피해를 더 주기 위해서 냉기 희생 찍었습니다. 그리고 골렘은 무쇠 희생을 했어요. 극대화 피해, 치명타 피해량 증가겠죠. 경우에 따라서 뼈 공격 속도를 원하시면 뼈를 찍으시면 돼요. 고라정수입니다. 고라정수 찍어주시고요. 대충 이렇게 마무리 돼요. 스킬은 이렇게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정복자 보여드리면은, 정복자는 기본 정복자에서 저는 딜트리를 탔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게 의지가 170이 되면 추가로 공격력이 10%가 오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지를 좀 찾아서 찍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양 홈이 하나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취약을 꽂았고요. 취약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착취가 없을 거예요. 이 착취는 사냥하다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아무거나 꽂으시고요. 두 번째 정복자 노드는 지금 보시면은 무슨 뼈이식이었나? 뭐 그런 노드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거 임시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에 따른 장비 세팅은 자 봅시다. 감속인 적에게 주는 피해, 아까 우리 무슨 스킬이었어요? 시체 촉수. 얘가 감속시킨다고 했지. 시체 촉수로 인한 감속된 적에게 주는 데미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옵션이에요. 그리고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은 본인의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지능 뭐라고 돼 있어요? 기술 공격력 증가된다고 돼 있죠. 데미지 올라가는 겁니다. 핵심 기술 피해, 아까 뼈창이에요. 우리의 주력 스킬 뼈창 데미지 증가입니다. 그리고 뼈기술 극대화 피해, 뼈기술 우리가 쓰는 뼈 스킬이 각인 중요한데
뼈창의 주공격이 첫번째 공격 이후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거 위상은 무슨 위상이냐면은 힘의 전서 보시면은 쪼개지는 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메마른 평원에서 굴란 빈민가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갑입니다. 장갑에서 땡겨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뼈창 등급하고 공격 속도입니다. 그리고 위상은 공속 위상을 끼고 있어요. 요것도 던전에서 위상을 얻을 수 있는데 메마른 평원에서 묻힌 전당에서 얻을 수가 있네요. 저는 수치가 좀 높은 거는 몹을 잡고 먹은 거를 발라서 그래요. 몹을 잡으면 최고 수치까지도 뜹니다. 이 중에 행운의 적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운의 적중 시 오한 빈결 이런 CC를 걸 수 있는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일단 이런 게 있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갑바입니다. 갑바에서 지금 뼈 기술하고 공격력을 채용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체력 옵션을 좀 챙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거 있어서 끼고 있는데 위상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투구예요. 투구는 이거는 아마 뼈 내크면은 아마 공통일 겁니다. 죽음 없는 얼굴이고요. 뼈창이 메아리를 남겨서 데미지를 주는 것까지 있는 뭐 그런 템이에요. 그리고 목걸이입니다. 보라정수 핵심 지속효과가 초과하는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 위상. 이거 몹드랍입니다. 마지막 우리 보라정수 있었죠? 지금 여기 맨 마지막 스킬 요거를 조금 증가시켜주는 효과예요. 그리고 이제 반지입니다. 원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원거리죠. 우린 원거리 공격이니까. 그리고 물리 피해. 뼈 스킬은 물리 데미지입니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뼈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정수 재생이 20% 증가합니다. 이 옵션은 솔직히 좀 계륵이긴 해요. 지금은. 이것도 위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상은 고난의 위상입니다. 조각난 봉우리에서 검은 수용소 완료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시체 촉수 시전하면 치명타 확률이 20% 증가하고 피해를 받은 적에게 추가 극대화 피해를 준대. 치명타 피해량이 추가로 60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옆에 X 써진 거 보니까 이건 고변산 적용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해했어요. 지금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체들 많네? 몬스터 많죠? 시체 쪽수에 이렇게 걸어. 그러면 빨아들이지. 이때 한 바퀴 날려. 요런 식으로. 지금 너무 세버려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시체 촉수로 땡긴 다음에 감속 걸린 적한테 데미지 주고 그리고 시체 촉수가 뚫렸다 풀릴 때 뼈 감옥으로 묶어요. 그러면 뼈 감옥 안에 있는 애들한테 뼈창 난사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그게 안 된다 하시면 뼈 감옥 대신에 피안개 같은 거 이걸로 생존을 좀 하면서 버티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뼈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극딜로 녹이는 게 좀 좋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괴짝이 적이라고 칩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단타는 많이 안 아파. 이 갔다 오는 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갔다 오는 지점이 봐봐요. 지금 요 지점 보이나? 지금 화면에는 좀 안 보이거든. 화면 끝이에요 지금. 요 지점에 몬스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가는 거 다 맞고 오는 거 다 맞겠지. 그래서 뼈창은 멀리서 쏘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몹을 벽하고 사이에 껴버려. 그리고 탁 쳐버려. 그러면 이 앞에서 바로 분리되잖아.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세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생존성이 부재가 돼 있고요. 생존성 부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수 관련이 조금 관리가 힘들어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역시 레벨이 답이었네. 딱이에. 와 시대. 아 뭐? 아 위험합니다. 오 클리어. 오 깼다. 아 이렇게 주는구나. 오 일단 대충 이런 식이야. 제가 방금 설명할 때 들었죠. 취약 효과 그리고 아까 감속이라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활용해서 딜하면요 님들 딜이 미친 듯이 올라가.
스킬을 찍을 때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스킬이 많이 있어 님들 빌드가. 그거를 볼 때 그냥 그렇게 따라 찍지 말고 왜 그렇게 찍었는지 물어봐 댓글로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님들이 님들 빌드를 만들 수가 있어. 알겠죠? 제발 아저씨들. 여기 지금 라디오로 듣고 있는 30대 40대 많은 거 아는데 제발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찍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 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컷.